자, 그럼 마무리할게요. 설계서 저 보호망이 지금 바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 보호망 50세 여성 기준으로 한번 저 보호망이 암 주요 치료비 국내 유일하게 항암 호르몬이 보장이 되고 갑기 경제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과 비례형 300만원부터 1억 5천 그리고 항암 호르몬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흥국아재 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과 비례형은 흥국으로 하시고 2대 주요 치료비 일단은 정액형은 KB 순환계 비례형은 KB 이렇게 해서 순환계 질환 2대 주요 치료비 비례형은 KB 그래서 합산해서 흥 K K 흥은 좀 안 어울리잖아요. 흥 K로 준비하시면 미친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할게요. 설계서 저 보호망이 지금 바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후루룩 까꿍. 네, 자 50세 여성 기준이에요. 먼저 보험료가 29,000원 나왔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플랜이냐면 여기 보시면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상해사마 암진단비 최소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암진단비 암진단비 주요치료비죠. 정액형 600만원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암주요치료비 유사암 갑기경제 국내 유일하게 갑기경제가 되죠. 타사는 갑기만 돼요. 갑상소암 기타피부암만 되지만 흥국화재는 갑기경제가 모두 다 된다. 600만원. 타사는 일반암의 20%만 돼요. 유사암이. 하지만 흥국화재는 일반 정액형 진단비와 유사암 정액형 갑기경제는 따로 연계 조건이 없어요. 근데 저 어저께도 전화하는데 타사는 뭐 암 진단비 유사암 제외에 정액형이 10년간 나오는 게 의무적으로 1,000만원을 넣어야 밑에 600이 된대요. 아닙니다. 일단은 일반암 1,000만원 일단 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 1,000만원 넣어도 되고 600만원 1대1로 넣어도 돼요. 유사암도 내일까지예요. 600만원. 다음 주 월부터는 일단 이 정액형이 지금 현재 3,000만원까지 가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례형 정액형 갑기경제도 600만원 20%니까 600만원까지 가입이 되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 정액형 3,000만원이 2,000만원으로 축소가 돼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면 유사암 갑기경제 정액형도 20%이 400만원밖에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내일까지 600만원 다음 주부터는 400만원으로 축소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여기 보시면 밑에죠. 네, 병원비 나오는. 그래서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 300만원부터 1억 5천까지 일단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타사는 300만원부터 안 되고 500만원부터 되죠. 500만원부터 되는 것보다 300만원부터 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급여는 모든 치료에 대해서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TV 수신료, 밥값, 식대, 진찰료, 마취료 모두 다 돼요. 급여가. 비급여는 약방수만 되고요. 약방수. 네. 이렇게 느니까 50세 여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29,131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아니, 보호망 나는 정액형 많이 가입했어. 난 진단비 많이 가입했어. 하신 분들은 요놈의 비례형만 원하신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비례형만 가입하시면 여기 보면 어떻게 된다? 위에 주계약. 예, 일반암 100만원과 유사암 220만원. 20%죠. 여기까지는 다 의무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비례형. 비례형 300만원부터 1억 5천까지 급여는 모든 치료. 모든 치료. 올. 그 비급여는 어떻게 된다? 비급여는 모든 치료가 아니죠. 비급여는 약방수만 된다. 약방수, 항암 호르몬. 항암 호르몬. 항암 호르몬도 여기 비급여 돼요. 항암 호르몬. 왜냐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항암 호르몬이 빠진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급여도 모든 치료가 되고요. 그래서 15,291원으로 정액형 빼고 암주요 치료비 비례형만 넣어도 15,000원대로 50세 여성 20년나 90세 만기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KB손해보험이에요. 역시 KB손해보험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50세 여성 기준이고요. 여기까지는 의무죠. 의무로 쭉 넣어드렸어요.
네, 그래서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비 같이 음으로 넣어드렸고요. 시인 특정 순환계, 시인 특정 순환계에 요양병원 제외된 게 5천만 원까지, 100만 원부터 매년 5천만 원까지 10년간, 그래서 5억까지 되고요. 그다음 요양병원은 500만 원, 그래서 5,500이죠. 5,500까지 10년간 곱하기 10년간, 그래서 총 얼마? 5억 5천까지 비례로 질병 코드 52가지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52가지. 하지만 여기에는 I49 기타 부정맥만 빠져 있어요. 다음은 2대 뇌 심장 주요 치료비 정액형이에요. 정액형. 정액형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2천만 원 곱하기 10년간 보장받으면 얼마죠? 2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여기 뇌질환, 심장질환 뭐다? 수혈중만 된다. 수술, 혈전용해치료비, 중환자실치료 이런 수혈중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입하니까 보험료가 얼마라고 했죠? 보험료가 20년 나 90세, 50세 여성 기준으로 역시 보험료가 18,000원. 18,000원이에요. 매우 저렴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입이 되냐고. 이렇게 18,000원 가입이 됩니다. 예, 18,000원.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대 주요 치료비 정액형 2천만원이 6,500원밖에 안 해요. 6,500원. 메리츠는요, 이거 넣으면 4만원 돼요. 4만원 메리츠가. 근데 2대 주요 치료비 정액형이 2천만원 넣는데 6천밖에 안 해요. 뭐 비례형 신특정 뭐 7천밖에 안 하죠.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정액형 2대 주요 치료비 정액형 2천만원 10년간 네, 질병코드 16개죠. 뇌혈관 10개, 허혈소 6개. 그리고 비례형. 비례형은 어디 거죠? 2대 주요 치료비가 아니죠. 순환계예요. 순환계. 몇 년간? 10년간. 얼마? 네, 5억 5천만 원. 5억 5천. 5,500만 원 10년간이니까 5억 500만 원. 순환계. 아이 그 질병코드가 52가지에 대해서 됩니다. 52개. 이렇게 되는데 보험료가 18,000원밖에 안 돼요. 50대 여성 갱신형이냐고. 아니요, 비갱신형이에요. 메리츠는 이렇게 하잖아요. 6,7만 원 나옵니다. 정말입니다. 매우 비싸요. 18,000원 이렇게 가입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혹은 아 보험왕이 아까 그랬잖아. 근데 뭐라고 했는데 네, 보험료 3만 원. 아까 18,000원 2대 주요 출비 정액형과 순환계 52가지 비례형 5억 5천까지 되는 거 18,000원 그렇게 가입하셔도 되고요. 제가 뭐라고 했죠? 이 순환계에 5천만원과 요양병원 500만원 합이 5,500만원이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했죠? 여기에 유일하게 단점이 I49 기타 부정맥이 빠져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타 부정맥에 I49를 따로 1,000만원 넣어드렸어요. 따로 1,000만원 I49. I49 외에 I47, I48, 그 다음에 I50, 심부전, 발전성 빈맥, 그 다음에 심바세 세동 및 조동, 이거는 다 여기 순환계 여기서 다 보장이 돼요. 근데 I49 기타 부정맥만 여기 주요 출입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따로 넣어드렸습니다. 진단비를. 네, 진단비를. 그리고 순환계 질환 진단비 70만원씩 요것도 같이 넣어드렸고, 2대 주요 치료비 질병코드 16개, 뇌혈관 10개, 허혈소 6개 곱하기 10년간 2천만원씩 10년간 2억까지 보장이 되죠. 수혈증, 수술이나 혈전용해치료나 아니면 중환자실 치료받으면 2천만원씩 10년간 나온다. 그래서 아까 봤잖아요. 비례형에서 90% 이상은 병원비가 거의 급여 부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약값이나 병원비 자체로는 100만원 미만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순환계든 급여 부분이든 급여 비급여 다 되는 2대 주요 치료비 비령이든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럴 바에는 수술, 혈전용해 치료비, 중환자실 갔을 때 매년 2천만원 병원비 상관없이 10원만 나와도, 단돈 병원비가 10만원 나와도 수혈증으로 치료만 받으면 2천만원씩 10년간 나온다는 거. 미친 대박이죠. 근데 보험료가 얼마다? 3만원이다.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요. 왜냐면 I49죠. I49 기타 부정맥은 순환계 질환 비례형 5천만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I49는. 그래서 진단비를 1,000만원 넣어드렸는데 이 기타 부정맥 1,000만원 넣으면 최소
금액이 3만 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3만 원. 이런 식으로 같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넣으시면 따봉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저 보험왕 일단은 흔K보험의 3대 주요 출비 끝판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설계, 가입, 사후 보상 관리는 위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로!